탈세 혐의가 있는 기업과 오너 일가 37곳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전체 탈루 규모가 1조 원을 웃돌고 조사 기업 중 여러 곳은 자산 총액 규모가 5조 원이 넘는 대기업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회사 돈을 자기 돈으로 사용하거나 알짜 일감을 몰아주고 미공개 기업 정보로 부당이득을 얻은 37개 기업과 오너 일가가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플랫폼 운영업체 A는 대리기사에게 지급할 정산대금을 수시로 지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주 일가는 법인 명의로 고급 스포츠카 여러 대를 사들여 몰고 다녔습니다. 또 수억 원대의 피부관리비와 반려동물 비용을 법인 카드로 결제하고 사주 명의 토지에 개인 별장을 짓고도 회사 연수원인 것처럼 위장해 수억 원의 임대료까지 챙겼습니다. 해외 휴양지에 있는 개인 소유 요트 유지비 수억 원을 법인에 부담시키고 자녀에게는 40억짜리 아파트를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회사 자산을 내 것처럼 누리다가 덜미가 잡힌 기업은 14곳으로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가 있는 재산 규모는 고급 주택과 별장 등 559억 원, 슈퍼카와 요트, 미술품 322억 원, 손자 해외 유학비 12억 원 등 총 1,384억 원입니다. 돈 되는 알짜 일감을 아들과 딸 회사에 몰아줘 자녀들이 재산을 5년 만에 15배 넘게 불리고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16개 기업과 오너 일가도 덜미가 잡혔습니다. 사주 자녀는 미공개 상장 정보로 상장 차익을 누리고 사주는 대형 수주 정보로 주가 상승 이익을 독식하고도 관련 증여세와 양도세는 신고하지 않은 기업도 조사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사익 추구 경영과 도덕적 해이로 기업 이익을 독식하는 탈세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합니다.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면 예외 없이 소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의 전체 탈루 규모는 1조 원을 웃돌며 조사기업 중 여러 곳은 자산 총액 규모가 5조 원이 넘는 대기업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